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경수 본부장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혁의 시대, 대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대변혁의 시대는 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어떤 다른 이름이든 오는데 그중에서 대변화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향해 가고 있는 싱귤라리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직업이 뭔가 우리 삶이 뭐고 소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1차, 2차, 3차의 이 변혁에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것들이 붙어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오는 대통령 5년, 10년, 15년은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그런 시대가 올 때 이 패권 경쟁은 군사 경제의 경쟁에서 기술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략 기술이라는 것들은 이제까지 하던 우주 원자력을 넘어서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합성 생물학이 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혁신 경제법 잘 아시다시피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하고 이 Omnibus Bill인데 거기에 CHIPS 그리고 다시 리콜된 Endless Frontier Act가 그리고 Strategic Competition Act라는 이러한 미국은 다시 이것을 뒤집어 풀려는 중국과의 경쟁을 시작했다. 8대 산업, 7대 기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강하는 그 일들 기초를 투자하고 있고 대변화의 시대는 바로 불확실성이 가지고 오는데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기술 패권의 국가적인 대항전이 블록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이 모든 기술들이 신기술, 신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기술을 디파인하고 에머징 테크놀로지를 아주 빠르게 디텍트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앞장서가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의 첨단 전략 기술 범부처 체계를 저번에 문 대통령께서 거기 한미 정상회담 5월 달 갔다 오시면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혁신 본부장에 들어온 지가 6월 14일에서 지금 딱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 제가 집중해서 모든 부처와 그리고 청와대 내 그리고 그 다부처라카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묶은 우리가 첫 번째 공급망 통상 그리고 두 번째 국가안보 세 번째는 신기술 신산업 과정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묶고 그것들을 해나가는가 하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는 기술 유형별로 또 그 안에서 추격형 경쟁형 우위 유지형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맞춤으로 지원하고 그것이 날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봤을 때 이제는 이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의전원이 아니고 의대가 아니고 거기에도 의전원을 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의사로서 과학자로 사람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그 의사가 꼭 의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길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는 바이오 길을 여는데 왜 여기 와서 가느냐면은 가르치시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주목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일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아까뿐에 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통상을 하고 있는 내에는 과학적으로 맞든 안 맞든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멀리 보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날아오고 있는 코멧이다. 지구를 향해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게 가까이 오면 세계가 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공광합성 그리고 핵융합 같은 미래에 사실 이루어지는 지금 그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저는 언젠가 우리가 퓨전 기술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오고 크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적 혁신,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 저번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Science, Fact, 그 다음 Truth에 의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해야 되느냐면은 무언가가 기반이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해서 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5년간은 회복. 지금 회복이라는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아까 전에 말했을 때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그 직업군 중에서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으로 desperately 갈라졌을 때 어떻게 사회가 포용하는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존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기술의 다시 중심 사회로 그리고 과학기술에는 이 모든 일이 CEO는 CTO가 같이 가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주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대변역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AI가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시대에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이 사람들을 직업이 뭐고 자기 소득이 뭐고 앞으로 미래는 뭐고 하는 일들에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사회를 리드하고 그리고 국가의 변화를 리드하는 것이 이제 과학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보는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그런데 정말 선진국입니까? 그럼 선진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